가볼게. 내가 이거 힌트를 줄게. 이거는 참고로 디바운스라는 게 있어. 그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모아서 그 검사할 수 있어. 디바운스. 그다음에 잭슨. 아까 우리가 제이슨 1, 2 손으로 썼던 거 그거 잭슨으로 고치면 돼. 한번 해봐. 그러고 자 아드민을 넣고서 로그아웃 말고 이제 그거 누를 거야. 마이 페이지가 아니라 뭐 할까? 내 정보 수정. 오케이? 내 정보 수정.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고. 아, 그치. 로그인 포.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해볼게. 이걸 뭐라고 하지? 마이. 뭐라고 하지? 프라이베이트. 프라이베이트. 이렇게 할까 그냥? 그치, my private. 로그인 포 프라이베이트 해야겠지? 멤버 들어가서 뭐 할까?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다음에 얘는 JSP를 리턴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로그인이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이름 잘못 졌어. 로그인이 아니잖아. 뭐라고 할까? 그렇지. 패스워드라고 하자. 패스워드 퍼 프라이베이트 하자. 이름은 중요한 거야. 귀찮아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로그인 아이디는 필요 없잖아. 로그인 아이디. 이거는 뭐다?
두 패스워드란 말은 없지만 그냥 패스, 대충 패스워드 프라이베이트 할게. 네, 두 번 붙일게. 아, 다 바꿔야 되네. 뭐라고 하지? 체크. 1번은 확인이나 할까? 1번은 확인. 다음에 로그인 비번 2. 오케이. 됐잖아. 다음에 전송이 아니라 체크. 확인? 확인? 확인이 맞겠다. 확인. 됐어. 다음에 또 만들어야겠지? 뭐 해야 될까? 여기서 뭐 비슷하겠지. 두 로그인이랑 로그인을 이걸 가져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RQ에다가 get attribute 해서 우리 로그인드 멤버를 하나 구워놨잖아. 기억나니? 이거? 어. 멤버 로그인드 멤버 멤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건데? 이거랑 get login password랑 equals 해서 이게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한다? 맞으면 보내야지. 어디로 보내야 돼? 어, 네 말이 맞아. 로케이션 뭐다? 리플레이스 어디로 가지? 프라이베이트 할까? 프라이베이트 맞지? modify private 할까? 네. 그럼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비밀번호 틀렸다. 그렇지. 잖아. 이렇게 어? 맞네? 야, 이거 그냥 맞는데? 맞잖아. 설마 이게 안 되는 건가? 아닌데? 이것도 뭐 jQuery를 여기서 왜 불러오지? 아니다. 로그인 패스워드 이것도 했잖아. 로그인 아이디. 아, 이게 이런 게 들어있네. 됐어요. 다시 됐지. 그럼 또 어떻게 한다?
그냥 가면 안 돼. 자, 일단 해볼게. Modify private. Modify private는 대충 만들자. Modify private. 그러면은 개인 정보 수정 해볼게. 그다음에 이거 다 복사해서 modify private form 언더바 언더바 submit으로 붙이자. 됐어. 그다음에 개인 정보 수정으로 하고 아이디는 바꿀 거 없잖아. 비번을 보통 바꾸지. 맞잖아. 비번. 비번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면은 되고. 비번만 바꾸자 그냥. 많이 할 건 없잖아. to modify private. 이건 뭐야? 필요 없어. 여기도 사실은 이거 필요 없고. 됐어. 로그인 폼이 아니라 바꿔야 되는데. 필요 없어. 지우자. 패스워드 됐고. 이거는 modify private. 됐잖아. 어디지? 모디파이 프라이베이트 폼. 아예 여기서 바로 만들자. 어차피 두도 많을 거 아니야. 두 모디파이 이렇게 해서 둘 다 만드는 거지. 얘 만들어서 얘는 이렇게 됐고. 됐다. 됐어. 어디? 맨 정보에 관련된 여기도 폼이 들어있네? 됐다. 예정 운정 modify private. 여기서 아이디 뺄게. 비번만 수정할 수 있게 해보자. 비번만 다른 건 어차피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닉네임이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 됐어. 새 로그인 비번 이렇게 하자.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어떤 사람이 그냥 요 주소를 몰래 기억했다가 몰래 들어왔어. 원래 우리는 여기서 어드민을 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 근데 실패하면은 안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드민을 쳐서 들어온 걸 기억했다가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혹시 감이 오니? 어떻게 될지? 여기서 보내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요걸 해야 돼. ATTR 서비스. 오케이?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거 하는 거야. 뭐냐면 이걸 하는 거야. 뭐 할까? 셋밸류 를 할 건데, 뭐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야. 멤버 만들어봐, 만들어봐. 그 다음에 뭐하지? 요 녀석에 관련된 거야. 오케이. 만들어봐, 만들어봐.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야 될까? 만들어봐. 뭐 들어가지? modify private us code 어때? 이렇게? UUID 있나? 자바 UUID. 자바. 이게 이미지 코드를 만들기 편해. 이렇게. 그러면은 어스 코드를 만들었어. 어스 코드를 만들었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야. 그런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감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컨트롤러가 할 일이 아니야. 누가 할 일이야? 서비스가 할 일이지. 서비스한테 뭐라고 요청해야 돼? generate이거야. 서비스한테 아 이 회원에 대해서 이거 새로 구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여기다가 이거 바꿔서 여기서는 이제 액터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 필드 ATTR 서비스 ATTR 서비스 ATTR 서비스 만들 때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멤버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ATTR 서비스를 사용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 해야지. 이렇게. 아무튼 서비스하는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건 알아둬야 돼. 자 됐고 이제 어떻게 한다? 어스 코드를 리턴 해주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스트링.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된다? 이제 여기서 어스 코드 제너레이트 생성을 한 거야. 이 어스 코드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줘.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겠어? 어디서 난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가. 그러면 여기다가 어드민 해볼게. 자, 그럼 보이니? 이거 정보? 이 정도 보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 이제 여기서 이걸 없애도 지금 문제가 안 되네?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제대로 입력했는지 여기서 매번 체크를 하면 되는 거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딨지? 모디파이 프라이베이트.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어트 코드를 받아. 그다음에 뭐도 한다? 잠깐만, 이 멤버를 내가 왜 구했지? 아, 그치. 됐어. 자, 됐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한 번에 있잖아. 우리가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제너레이트를 했잖아. 멤버 서비스 제너레이트. 이제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하는 거야. is valid. 이게 뭐겠어? 어, 그렇지. 야, 이거 유효하냐? 내가 이거 받은 건데 이거 맞냐? 이게 물어보는 거 서비스한테. 이 회원에 대해서 이거 맞게 발급한 거냐?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겠어? 만약에 이게 false면 어떻게 돼? 알겠니?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야 돼? 다시 뭐다? 패스워드 체크인가? 어, 프라이베이트? 다시 가라고 해야지. 이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만드는 거야. 이제 얘는 어떻게 만들어? 아까는 이제 getValue였잖아. 이번엔 뭐야? getValue를 하는 거야. getValue를 하면은 얘가 정보를 주겠지? 어, 그 다음 요거는 이거고 요거 이게 DB에 있었던 거잖아, 그치?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return 이것과 요거는 같다. 같으면 뭐야? 어, 맞는 거지. 이제 해볼게. 됐어.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다시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다? 어드민 들어왔어. 여기서 여기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살벌하지? 이거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야. 이제 고객이 아 요거를 외워서 들어온다?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지. 근데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제 막힌 거야. 이제 내가 또 이제 간과하는 게 있어. 이 해킹의 세계를 깊게 생각해야 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modify private form이잖아. 그치? 여기서 새 비번을 체크를 해. 하는데 여기다가 이걸 넣어야 돼.
버스 코드 밸류. 그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요 정보에 바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 요 JSP에서 요걸 바로 접근하는 거. 여기 파란이야, 파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돼? 여기서 받았지. 받았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를 넘길게. 나 패스워드 1234로 고칠 거야. 그럼 당연히 이게 요거겠지.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당연히 이제 패스워드를 고치면 되겠지. 근데 뭐 해야 돼? 파라미터 버스 코드를 또 받아서 이거 또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여기는? 해야 돼. 여기서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폼 보여주는 그 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이제 수정할 때, 그 수정 처리하는 데까지 체크를 해야 돼. 왜냐면 해커가 여기를 건너뛰고 바로 여기 폼 주소를 외워가지고, 폼 처리 주소를 외워서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해커? 하긴 뭐 그냥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됐어. 비밀번호 하나 바꿔보자. 그냥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바꾸는 걸로 끝내자. 할게. 이거 해야 돼. 새 비밀번호를 일치하면 넘기는 거, 이거는 내가 여기서 안 할게. 원래 해야 되는 거야.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야. 다음에 메모 컨트롤러에서 이제 뭘 받아야 돼? 여기까지 왔으면은 스트링 로그인 패스워드 파라미터에서 로그인 W 리얼이지. 이제 뭐 해야 돼? 멤버 서비스에서 modify 뭐지? modify 하면 돼, 사실은. 응. modify 하면 되고, 뭘 넘겨야 되겠어? 이거에 어떻게 할까? 새 패스워드를 넘기면 되는 거야. 그럼 create 해서 modify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뭐지? 멤버 DAO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할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업데이트 요건 해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패스워드 차라라라. 됐어. 끝났잖아.
액터 아이디야. 됐어. 그치. 그치. 뭐야. 됐어. 자, 서비스가. 됐지? 이제 이거 했으면은, 요건 좀 약간 사소한 건데, 이걸 하는 게 좋아. 이게 어차피 패스워드를 수정했잖아. 근데 우리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도 수정해주는 게 좋아. 여기에도 이게 창 정말 의미가 없는 건데, 자, 봐봐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 바뀌지. 근데 이미 내가 셀렉트를 해서 세션에다 하나 거놓은 게 있잖아. 아이가 그 세션이 아니라 리퀘스트나 걔놓은 게 있잖아. 걔는 안 바뀔 거 아니야. 걔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거를 하고 나서 어차피 이 작업은 끝나기 때문에 얘를 어디서 쓰진 않거든. 근데 약간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의미론적인 면에서 해야 하는. 요거 마지막 이것만 보여줄게.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세션 안에 번호가 딱 있잖아. 근데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돼? 요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이즈 로그인도 만들고, 그렇지? 멤버 로그인도 멤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리퀘스트 안에다가 저장해 놓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여기 회원 DB 안에 보면은 그 패스워드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를 고쳤어. 여기를 고쳤어. 그렇지. 여기를 고쳤으면 사실 여기 안에 있는 게 자동으로 고칠까? DB 안에 있는 게 고쳐진 거지. 우리가 이미 고치기 전에 꺼내놓은 요 녀석은 고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안에 들어있는 게 고친 거야. 끝이야. 이거는 약간 나의 약간 완벽주의 때문에 한 거야 그냥. 요거는 안 해도 상관없어. 왜 안 해도 상관없을까 이거는? 어차피 이 요청이 끝나면은 어차피 매번 요청마다 요 아이디를 통해서 회원을 새로 만든단 말이야. 회원 액체를. 때문에. 됐어. 그래도 됐어. 되나 보자. 수정이나 되는지. 새 비번. 나 1, 2, 3, 4로 바꿀래. 비밀번호를 다시 체크해달라고? 로그인 비번. 1, 2, 3, 4. 비밀번호 다시 체크해달래. 왜 그럴까? 어스코드? 아 바보. 바보. 이거 잘못 썼어. 다시. 자, 1, 2, 3 해볼게. 다시. 자, 1, 2, 3, 4 하고 싶어. 업데이트 멤버 셋. 이게 왜 안 되냐? 업데이트 멤버 셋. 업데이트 데이트 나우. 로그인 패스워드는 이거 맞잖아. 암호화 된 거. 아이디가 비어 있어. 아. 됐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다 했으면 됐잖아.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개인정보가 수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지? 어디로 보낼까? 홈으로 가자.
다시 해볼게. 이제 패스워드가 바뀌었을 거야. 바뀌었네. 패스워드는 새 패스워드는 어드민이야. 걱정되었습니다. 메인 갔어. 다시 한번 해볼게. 이제 어드민으로 바뀌었다. 패스워드가. 잘 됐어. 이것도 이제 가려면은 이제 한 번에 못 가고 어드민. 다시 한번 가볼게. 이상한 거 치면 못 가. 어드민으로 하고 이번에는 KKKK1234로 바꿔볼게. 패스워드 수정됐고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했을 때 어드민의 KKKK1234. 잘 됐어. 끝. 이제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응용하면 돼. 이런 식으로 git add 점 뭐 할까? 뭐라고 해야지? 개인정보, 회원 개인정보, 로그인된 회원의 수정시 전에 패스워드 입력 어떻게 강제 한 거잖아 지금.